오늘은 햄버거 패티를 만들고 있어요. 우리 가족들이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소고기, 돼지고기 이렇게 섞어가지고 양파 좀 다져놓고 두부 좀 꼭 짜서 한번 넣고 이렇게 해서 후추 좀 넣고 굴소스 좀 넣고 간장에 슬슴하게 고기장을 붙인 다음에 햄버거 때 패티로 넣으면 정말 집에서 만든 고기라 타는 거하고 다르죠. 굉장히 깊은 맛이 나고 맛있어요. 그리고 영양 바라스도 탄수화물 빵 사이에 끼워놨을 때 단백질에다가 고기, 소고기, 돼지고기 단백질에다가 또 두부가 들어가니까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가서 아주 여기 또 양파는 또 콜레스테롤 녹이는 작용을 하잖아요. 양파 다진 양파에 굴소스 넣고 후추 좀 넣고 계란 하나 깨서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만들어서 냉동실에 얼려놓고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이렇게 햄버거나 샌드위치에 끼워서 먹고 있어요. 오늘은 이제 또 패티가 다 끝나고 없어서 새로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. 주부들은 그날 음식 외에도 이렇게 계속 기본으로 늘 지켜야 될 음식들이 많이 필요하죠.